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요즘에 사실 되게 바빠요. 예, 강사들한테는 이제 성수기, 약간 비수기가 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성수기입니다. 예, 월화수목 금토일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예, 그런 시기이고요. 요즘에 거의 뭐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뭐 거의 당연히 거의 매일 강의 있어요. 예, 거의 강의가 있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 토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정말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예, 아침 일찍, 또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 일을 하려고, 예, 왜냐면 또 다른 그 강사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예, 되게 좋은 제약회사에 장기로 강의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장기간 몇 달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뭐 미팅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강사들이 이렇게 주로 평일에 미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바쁘니까 주말에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예,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면접관 교육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몇 가지만 간단히, 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할때 면접관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당연이라고 하는 건좀 이상한 것 같고, 네, 면접관으로 면접을 참여해 본 횟수는 아마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몇백 번 정도는 아니고, 예, 아마 1000번 이상은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인사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면접을 할때 주로는 이런 식이죠. 뭐 인사 담당을 하시는, 예, 분들하고 이제 또 현업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면접을 많이 보지만 또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면접 보신 분들도 많이 보긴 해도 상대적으로 좀 저보단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면접관으로서 좀, 이렇게 좀 갖춰셔야 하는,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피드백을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과 저 역시도 면접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교육을, 예, 회사에서 예전에 많이 받았죠. 네.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제가 이제 인사 조직 분야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뭐 석사 할 때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었는데, 이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채용과 이제 면접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스터디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각 클라이언트에서 면접관 교육 좀 해주세요 했을 때그 시간을 이제 저한테 부여해 주시는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 조절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대략적으로 이번에는 3시간, 4시간, 예, 요정, 아, 3시간, 예, 3시간을 했어요. 예, 한번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게 뭐냐면은, 면접을 본다라는 건요, 이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와 적합하냐 또는 그 직무에 적합하냐.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person job fit, 네, 그리고 person organization fit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개인 직무 적합성, 개인 조직 적합성, 네, 이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볼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하냐면요, 두 가지 측면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당도가 낮습니다. 타당도. 네. 이 타당도의 개념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타당도의 개념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거나 면접관 입장에서 뭔가를 질문하거나 이럴 때그 질문의 내용이 타당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이 법적으로도 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어떤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도 많고. 예,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적합하느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특성하고 또 적합하느냐, 또는 해당 직무하고 적합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그 질문들의 타당도가 높아야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측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전에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면접관 분들의 현실은 어떠냐? 뭐 굉장히 바쁜 일상 중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채용 담당자가 인사팀에 보통 채용 담당자가 있죠. 채용 담당자가 이제 딱 전화가 오죠. 그러면 뭐 저도 그랬으니까 예. 전화 딱 받아요. 아 맞다 이래요. 아 맞다 면접이 있구나.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 뭐겠습니까?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 두 가지를 진짜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번에 이 채용하면서 뭐 했던 질문들이 다른 다음번에 했을 때도 또 동일한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대상자가 같으면 그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나 뭐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물어보나 계속 같은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또는 면접관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때이 사람들이 평가한 그 결과가 그래도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면접관으로 다른 분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지원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질문하고 이제 몇 시간 동안 맞다쳐요. 그러고 나면 둘이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 캘리버 그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서 예, 이 지원자는 뭐 어떻다. 요런 조정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들이고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예, 척도입니다. 척도. 예. 어떠한 질문을 해서 어떠한 답변들을 들었을 때그 답변의 내용들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라는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척도화시킨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척도를 또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상황 종속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고 반대로 상황 변혁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종속적 행위다라고 하면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의 어떤 행위들인 거고 상황 변혁적 행위라는 것은 지금 시키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더 개선 발전시키거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당연히 뭐더 좋냐 뭐 이런 생각할 때뭐 상황 변혁적인 행위가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어떠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상황 종속적 행위가 더 적합한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뭐 데미지가 크다든지 뭐 최근에 막 뉴스에서 뭐 지금 광주에 그 건물 저기 뭐죠? 그 철거하다가 사고 왜 버스 덮쳐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입히셨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해진 절차와 뭐 규정에 따라서 만약 했다고 했으면 안날 사고라는 뭐 얘기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상황 변혁적 행위가 옳지 않을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상황 변혁적 행동이 무조건 좋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더 낫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잘 정의되고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면접관들 사이에 서로 간에 공유가 돼서 질문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두 가지. 네. 타당도와 신뢰도를 우리가 면접관들이 챙겨야 된다. 예,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